여기는 경북 영주에 있는 보석사입니다. 보석사는 북보가 다섯 개 있는 오래된 사찰로 오래된 목조 건물 무량수전에 있고 또 이 앞에 국보에 있는 석등이 날렵하게 서 있습니다. 저 건너편에는 비보탑으로 탑이 하나 있고 저 탑 위쪽으로 올라가면 조사당이 있습니다. 무량수전 뒤편을 보면 부석이 있는데 이 부석으로 인해서 이 사찰 이름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부석사는 지금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들고 있습니다. 새벽에 오는 길에 옆면에는 대한민국에서 명품 사과로 유명한 영주 소백산 사과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고 길로변에 많은 가게에서 사과를 팔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석사에서 보는 조망하는 상군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아주 마음이 편안하고 저녁 노을에 보면 아주 멋진 곳입니다. 안양루에서 보면 공포불이 밑에서 보면 공포불이 여섯 개나 보이는데 여기 저 다폭의 사이로 여기도 네 개가 보이는군요. 여러분도 한번 와셔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태백산이 끝나고 소백산이 시작되는 양백지간이라고 합니다. 이 뒤에 산 이름이 봉황산입니다. 저도 이른 아침에는 처음 왔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왠지 모르는 신성한 기운이 느껴지고 새소리도 들리고 단풍이 곱게 물들고 있어서 더욱 예쁩니다. 우리나라 무량수전 안에는 소조불 중에서 흙으로 만든 불상 중에서 제일 큰 아미타 소조불이 있습니다.